서울이야. 됐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하면은 롯데타워잖아요.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타워데이스 빌딩이 되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으니까 더 얼음 친다고. 또 하나 서수 표현이 있어요. 서수. First, Second 얘네들 있죠. 이 서수 표현에도 앞에다가 더 얼음 칩니다. 왜 그럴까요? 서수라는 건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올림픽을 했어요. 누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렇죠? 등수라는 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덜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덜을 붙이고요. 알 수 없는 거는 어를 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요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는 이제 접근한 거야.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other라는 개념을 좀 따로 말씀드리면 other의 뜻은 뭐냐면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거예요.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거. 됐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나더와 이제 어나더는 처음에 언급한 거랑 다른데 어가 붙었으니까 모르는 한계고요. 디아더는 처음에 언급한 거랑 다른 건데 알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분필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씩 뽑을 겁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죠? 그래서 원이 됩니다. 내가 하나 뽑았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를 뽑을 건데 이 나머지 하나가 무슨 색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The other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이 둘이면 one the other인 거야. 이?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마찬가지로 하나를 뽑을 거야?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뽑을지? 모르죠. 모르니까 on other가 되는 거야.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으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the other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이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인 거야.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응용하면요. 자, 대상이 넷이에요. 네 개로 한번 해볼까? 자, 내가 하나 뽑을 거야? 원이야. 이 중에 하나 뽑을 거야. 뭐 뽑을지 모르죠? 어나더야. 이 중에 뭐 뽑을지 알아요? 모르죠. 또 어나더야. 그리고 디아더인 거야. 됐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디아더라는 개념은요. 이 더가 붙으면요.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나머지라는 개념이 돼요. 나머지.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디아더는 단수니까 나머지 한 개가 되고요. 디아더는요.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대명사를 할 때 그 수학의 집합으로 설명 요새 집합 배우나 배우냐?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처음에 언급한 게 원 또는 썸이야. 이게 원 또는 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나더나 아들즈는요. 또 다른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나더 또는 아들즈가 되는 거. 그럼 디아더나 디아들즈는요. 여집합 개념이에요. 이게 아들즈나 디아더나 디아들즈예요.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고. 됐어요? 그래서 디아더는 뭐다? 나머지 하나. 디아들즈는 뭐다? 나머지 싹다예요. 나머지 싹다.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녀석들을 제치고 달리기에서 1등했다. 이렇게 영작한 다 쳐볼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녀석들은 어떤 놈일까요? 디아들즈가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전부를 제쳐야 내가 1등하잖아요. 그렇잖아. 됐어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쉽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원과 원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과 원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과 썸은 무엇이고 원과 원즈는 무엇이냐. 요 차이를 말하자면요. 원과 썸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얘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여러 개. 얘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 하나. 이런 거예요. 원즈와 원을 비교할 때는 약간 속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부정대명사라는 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딱 니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랜덤이거든요.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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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 그럴까? 유리가 쓰고 있는 모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네 모자 마음에 든다. 내놔. 이랬어. 그래서 내가 뺏어봤어. 그럼 이제 모자 그거 줘. 그럼 여기서 내가 그거라고 얘기를 했죠. 모자를요. 그럼 여기서 그거를 말할 때는 is로 쓰는 거예요. is로. 그러니까 is라는 거는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딱 그거. 유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 나이키 모자. 딱 그거. 이게 is이에요. 됐어?
원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그 모자 마음에 든다. 야 내가 2천 원 줄 테니까 똑같은 걸로 하나 사와. 나머지 돈 네가 알아서 하고 이랬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똑같은 다른 거죠. 어 다른 건데 매장 가면 이 모자가 하나 있겠어요? 아, 겁나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일 거 아니야. 랜덤으로 하나. 랜덤으로 하나. 됐어? 그러니까 same one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똑같은 거 하나.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모자 마음에 든다. 색깔별로 무지개 색깔로 7개 사와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거니까 same ones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원과 원즈를 비교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봤던 얘네랑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를 대신하는 거. 아니 일단 대명사잖아. 대명사니까 뭔가를 대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원과 원즈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이제 랜덤 종류가 하나냐 여러 개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랜덤 종류가 하나냐 여러 개냐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이 후리스를 사러 갔다고 쳐봐. 그럼 이 후리스가 있어. 근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거 똑같은데 다른 색깔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갈색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show me brown one이 되는 거예요. brown one 됐어? 어, 그러니까 이 얘랑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후리스가 마음에 안 들고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아예 다른 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는 another를 쓰는 거예요. another. 아예 다른 거를 좀 보여달라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정대명사라는 건요 사실 개념만 알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 녀석이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디아더나 어나들. 아까 제가 써놨다시피. 됐어요? 이 디아더라는 거는요 좀 응용하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얘냐 얘냐 이 양자택일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우리 양자택일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양자택일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는 토론을 하는 상황이야. 그럼 토론을 우리가 보통 삼자대면으로 잘 하진 않죠. 이쪽 팀이냐 저쪽 팀이냐 보통 두 팀이 나뉘어서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편을 뜻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디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팀이야. 그럼 상대방 B팀이 있잖아. 그러면은 A팀에 나는 A팀이 소속돼 있으니까 나머지 팀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 팀. 그럼 나머지 팀은 B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B팀을 말할 때 The other team이 되는 거야. The other team. 그럼 이때 The other team은 뭐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상대방. 그래서 또는 우리가 방향을 말할 때 The other way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나머지 방향인 거죠. 직역하자면. 나머지 방향. 그럼 야, 방향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차원, 이 3차원 이제 공간에서 봤을 때 방향이라는 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되고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대각선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그렇죠?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편이라는 개념은요. 1차원 그래프상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1차원 그래프. 갑자기 수학 얘기해서 미안하다. 자, 봐봐. 1차원 그래프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간대. 그럼 나머지 방향은 뭐예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방향.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The other way가 되는 거야. 그래서 The other가 들어가면 뭐다?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반대 방향. 그래서 그러니까 The other가 들어가면 뭐다? 뭔가 반대라는 의미가 가능한 거예요. 반대. 됐어요? 왜냐면 나를 제외하고 다른 거니까 반대라는 개념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독해할 때 그래서 실제로 The other가 들어가면 아 반대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부정대명사는요. 사실 이 개념 자체는 꽤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요. 어법을 위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와요.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의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해석하거나 특히 니네 내신에서 많이 틀리는 내용일치 문제 이런 거에서 틀리지 않겠죠. 해석을 올바르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대명사에 관련된 거는 여기가 다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인칭대명사.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제기대명사 아까 설명드렸었죠. 요 정도가 좀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책에 158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 그 위에 거 표를 좀 봐줄게요. 맨 위에 표. 맨 위에 표를 보면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나와 있고요. 대명사 대 관계사가 나오거든. 대명사 대 관계사.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언제 설명했었냐? 잠깐 앞쪽을 좀 펴볼까. 앞에 어디서 설명했냐면
책에 이름이요. 137쪽 한번 펴주실래요? 137쪽.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137쪽. 보이세요? 관계대명사대 대명사 나와있죠. 그렇죠? 이거는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썼던 거 있죠?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는 틀리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158쪽에 대명사대 관계사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개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예시를 좀 볼게요. 자, 책이 나와있는 예시가 이겁니다. 아니, 너무 많아. 자, 잠깐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의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제가 따로 필기를 안 한 거예요. 보시면 must have 이시라고 한번 쳐보자. must have 이시라고 쳐볼게. I didn't like. 주어 동사 나왔어. must have 주어 나왔고 was 동사 나왔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만 나왔죠. 이거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써라? 접속사 and를 써주던가. 아니면은 and와 it을 합쳐서 관계대명사를 써주던가. 됐어?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most of it을 써놓는 거야. 어법상 많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죠. 됐어?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most of which를 써놓거든. 근데 most of which를 썼는데 앞에 and가 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and가 두 번 있는 셈이잖아요. 틀렸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and가 나와있다면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it으로 써줘야겠죠. 됐니?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뭐다? 고의 시험에서 대단히 잘 나옵니다. 고의 시험. 알겠죠?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문제 부분을 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녀석은 아니라서 무슨 뭐 여기 뭐야 뭐 시험에 빈출되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네, 빈출 안 됩니다. 네. 안 나와요. 자, 몇 개만 한번 봅시다. 이만 한번 볼게요. 자, 그렇죠. 좀 괜찮은 문제가 있나? 일단 5번을 먼저 볼까요? 아, 4번을 먼저 볼까? 4번. 자, 4번을 봤을 때 them said the 이줄 쳐져 있죠. 문제 의도가 뭐라고요? them이냐? them said이냐? 요 문제예요. 근데 한 마리 어디 갔냐?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어디 갔어? 다스. 얼른 앉으시고. 자, 다시. 그래서 them said이냐 them이냐 요게 이제 문제 의도거든요.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된다? 의미상 주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상 주어. 그러면은 이 앞을 보시면 feeding이 나와 있어. feeding. 그럼 feeding의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참고로 말하면 이 ing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요 앞에 in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have difficulty ing. 그럼 어쨌든간 우리가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요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잖아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그럼 안 나와 있다는 건요. 문장 주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people이야, people. 됐어? 그럼 people이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themselves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보시면요. 자, both of them 하고 밑줄 서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봤을 때 여기 주어 나왔고 present 동사 나왔습니다. both of them, 주어, or, 동사. 그러면은 둘 사이에 없죠. 접속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and를 여기다 써주거나 아니면은 both of, 어떻게? which로 써주면 되겠어. 여기서 which로 쓰는 거는 ideas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 8번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8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을 보자. 6번. 자, 6번에 themselves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거야. them이냐 themselves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놈이 collect란 말이야. collect. 그럼 이 collect의 이제 주어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겠죠. 자, 여기서 used to collect로 나왔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구문서 좀 잘해야 되거든. 일단 once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once 자체가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they are small 여기까지 나왔고 enough to pass가 이렇게 쓰시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rough the net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used 동사 원형은 동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동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used to 어쩌고는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됐어? net를 수식하는 거라고. net. 됐어?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들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collect의 의미상 주어가 누굴까를 따져봐야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used to 동사 원형이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어. 그럼 이 경우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냐? 수식받는 명사.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수식받는 명사. 알겠죠? 어떤 형용사가요. 명사를 수식을 하면은요. 얘 이 형용사의 의미상 주어는 수식받는 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물이라는 녀석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물이라는 녀석이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그물이 그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르친 게 뭘까? 문맥상 따졌을 때 앞에 나와 있는 microplastics, 미세 플라스틱 요 녀석이 되겠죠. 즉 미세 플라스틱이 가리키는 거고 의미상 주어 net이니까 정답은 them으로 써야 돼요. 그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뭘 볼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 유형을 한번 볼까? 모의고사 유형. 잠깐만요. 좀 괜찮은 문제가 있나? 보죠. 보죠. 좀 괜찮은 문제가 있을까? 1번은 좀 난이도가 낮아 보이고요. 그나마 2번?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 문제. 잠깐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can you 나왔고 동사 관련어법, 2번 take도 동사, 3번도 동사, 4번도 동사, 5번은 기타도 제기대명사 나왔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5번부터. others 나와있죠. 그럼 others가 나와있다는 건요.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언급하는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some이에요. 됐어요? 여기 some 나왔죠? some 나왔고 others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 의도는 뭐냐? others냐? the others냐? 이게 문제 의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요. 어느 정도는 해석이 필요한데 잘 보세요.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잠깐 제기대명사 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생략했던 건데요. another랑 the other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또는 others와 the others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나머지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의 개념이니까 얘네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알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네가 나올 때는요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근데 요 놈들은요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범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어떤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구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범위가 없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Some others 이런 거라고. 범위가 없을 때. 근데 범위가 제한적일 때. 예를 들어서 야 30명이 있는데 여기서 14명은 남자고 나머지가 여자다. 그럼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뭘 쓴다? Some the othe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근데 보면요, 몇몇 사람들이 블라블라블라를 말했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대절이야라고 주장한답니다. 그럼 여기서의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돌스가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Can you 해갖고 나왔는데, 자, 요 녀석이 이제 어법상 맞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지금 도치가 돼 있어요. 도치가 되어 있는데 문장 끝을 보면요, 마침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의문문이 아니네요. 의문문이 아닌데 도치가 되려면 우리가 부정어 도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왔으니까 only가 나왔네요. only.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 볼게요. take 나왔는데 if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죠. 지금 take라는 녀석이. 그럼 if절 바깥쪽은 사실상 볼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번 문제 처음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저 2번 문제는요. 문제 의도가 뭐냐면 여기 if절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where, allow 하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제의 일치 맞추냐, 시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중2 때 배우는 건데 조건이나 시간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안 쓴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will take로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 take 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얘는 쓸데없는 문제,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3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동사 자리가 누가 보더라도 맞죠? 앞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수, 시제, 태를 신경 쓰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스위치 따질 필요 없죠. 조동사니까. 그럼 맞는 거 뭐예요? 템이나 능동수동. 근데 여러분 allow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요거야 요거. allow 뒤에 바로 투부정사를 쓰진 않아요. 투부정사를 쓰려면 오형식 구조로 써야 됩니다. 근데 뒤를 보시면 투부정사가 바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뭡니까?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동태 비동사에 allow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됐냐? 이렇게 푸는 거야. 4번도 볼게요. causes라고 나왔습니다.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자,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문장이 길죠? 그럼 some people say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say 동사 나왔고요. The presence of so many boats and people in the water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say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 대절이 나옵니다. 대절. say의 목적어는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say, that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품맛 찍고 따옴표로 나오거나. 됐어? 이거야. 이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근데 둘 다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럼 뭡니까? 대신 생략돼 있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presence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동사 자리 맞으니까 수, 시제, 태 신경 써야 되는데 시제 건너뛰고요. 시제는 일단 시제일치 되잖아요. 둘 다 현재 시제니까 시제일치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형이니까 s 붙인 거 제대로 나왔고요. 뒤에 목적어 come back 어쨌든 간 목적어 나왔잖아. 그럼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맞죠. 그래서 4번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 대부분 동사 관련된 어법이 이렇게 문제로 나왔는데요. 풀이 방식은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가 알려준 거요. 자,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 문제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내신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모두 고르시오 유형인데요. 실질적으로 얘처럼 모두 골라라고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틀린 것 개수 골라라거나 아니면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비동사 밑줄이네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뒤에 보어가 있냐 없냐부터 따져보라고요. 자, 뒤에 보어 나왔으니까 more than a mere observation 하고 나와있죠. 얘 자체가 보어예요. 그럼 뒤에 보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다. 주어 찾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the eye요. 여기가 일단 주어인데요. 대절이 나와있어요, 뒤에. Where can enhance our connections?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절. 됐니? 이 대는 참고로 동격이에요. 그럼 주어에 이어서 동사인데 eye요, 단수형이잖아. 인제로 써야겠죠. 됐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 나왔습니다. 2번 볼게요. 뱀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시냐 뱀이냐 대명사 문제예요. 그럼 역시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똑같이 체크하면 돼요. 여기 맞냐?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슬 가리키냐 이시냐 뱀이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연구가 보여준대요. 대절이어를요. 읽기가 아이들로 하여금 기술을 증진시키게 도와줄 수 있대요. 뭐 어떤 기술이냐면요. 정서적인 지능과 동정에 관련된 스킬이랍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증진시키도록 도와준대요. 독서가. 그래서 그들이 to form greater connections,
더 큰 어떤 커넥션, 이제 뭔가 좀 이런 뭐랄까 뭐 애착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대요. 그럼 여기서 대미 가리킨 게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관계성을 이제 형성하게 된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애들이잖아, 애들. 그렇죠? 우리가 해석했을 때 즉 앞에 나와 있는 children을 대신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hem, 문제될 거 없다. 해석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felt라고 나왔는데요. 얘도 역시나 동사 자리가 맞는가? 앞에 바로 are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겠죠. 그럼 문제 의도가 뭘까요? felt slash feeling slash pp냐 ing냐 이건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또 시작 지점 끝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잘 봐요. 요 덩어리를 볼게요. 요 덩어리. 요 덩어리를 보면은 오버가 전치사예요. 그럼 뒤에 명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 절이 나왔습니다. 명사 절. 그럼 others가 주어고요. are felt가 동사죠. 여기까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was이라는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 was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 맞잖아. 그런데 주어 역할은 안 되죠. others 나왔으니까.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봐봐. 수동태잖아. 수동태면은 원래 목적어를 안 받죠. 그렇죠? 그러면 보어도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was이라는 녀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was이라는 녀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felt가 아니라 feeling의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feeling. 됐어요? 왜냐면 are feeling 하면 feeling은 능동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와 있네요? 왜? 그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으니까요. 됐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as을 목적어 형태로 쓰기 위해서 능동형 feeling으로 써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4번. 4번 한번 볼게요. 여기 themselves 나오네요. 그럼 themselves가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살펴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The research readers suggest that. 자, 대적이어 보자면 readers have a higher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passion.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콤마 와인지 나왔으니까 분사 부분입니다. 미인 뒤에는 대생략된 거고요. 그럼 대절의 주어가 데이로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themselves 나왔는데 이 데이와 themselves가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 해석. 이 둘이 똑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연구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요. 독자들이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능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독자들이겠네요. 그렇죠? 그 독자들이 쉽게 둘 수 있대요. 자기 자신을요. 어디에다가? Someone else's shoes에다가. 다른 사람의 신발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다.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place라고 나왔는데 put이라고 쓰인 거예요. 됐어요? Put myself in someone else's shoes 또는 others shoes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이거 교과서나 외부 지문에서 보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예요. 빈칸으로도 잘 나오고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독자들이 독자 자신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하게 해준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4번도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동사 관련된 어법은 그냥 풀었지만 우리가 원래 알던 방식으로 풀었지만 대명사에 관련된 건 다 어땠습니까? 전부 다 해석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 심지어 아까 나왔던 이제 부정대명사 그리고 지금 나온 제기대명사 일반적인 인칭대명사 전부 다 제가 어쨌든 간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대명사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 해석 실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해석 실력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10분 좀 넘게 나왔는데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은 일단 끊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